이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이오 종목이네요. 퓨처캠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장중에 상승 반전해줘서 현재 1%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선전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도 특징적입니다. 퓨처캠도 5% 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 알테오젠이 1%대, HLB 5%대, 클래시스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처캠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퓨처캠은 일단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네. 사전 검사가 필요한데 이때 아밀로이드 베타 분포와 침착된 상태를 확인해서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가립니다. 이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CT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알츠하이머병 진단제 알자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방사선 그 촬영이 더 잘 보이게 하는 조영제 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 의약품 중에 전립선암 진단제 FC303, 뇌종양 진단제 FMT, 심내혈관 질환 진단제 FC505, 타우 단백질 타깃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 FC212를 보유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치료 의약품 쪽에 PSMA라고 전립선암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추적을 하는 FC705, 이게 치료의약품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FC303, 퓨처캠이니까 앞에 다 FC가 붙은 겁니다. 퓨처캠 해서. 네. 방사선 동위원소에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전립선 암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PSMA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암세포를 추적해서 관찰하는 조영제, FC303, 이게 대표 파이프라인입니다. FC303이 진단의약품으로 조영제이고 우리 그 CT나 MRI 찍을 때 조영제 맞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금속 맛이 나면서 씁쓸하면서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게 네. 혈관을 잘 보여주게 하는 약이죠. FC303 그게 진단의약품이고 이 조영제다. 그 FC303을 치료제로 바꾼 것이 FC705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죠. 전립선 암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제와 그리고 치료제. 네. 이거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제 알자뷰.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전립선 암에 활용될 수 있는 진단제와 치료제를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 상태를 알아볼게요. FC303 아까 전에 전립선 암에는 PSMA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된다고 했죠. 특이하게 그게 발현이 되면 전립선 암으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표적으로 암세포를 추적하는 관찰제인 조영제. 이거는 국내 및 오스트리아는 임상 3상 중이고요. 미국 1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21년도 5월 달에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고 3상 진행 중이고요. 중국에서도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단용 FC303을 치료 목적으로 변환한 전립선암 치료제가 FC705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FC303과 FC705 그리고 가장 최근에 AC, 액티늄 EEO를 활용한 AC-EEO 리간드 전립선암 치료제 이 EEO-AC 액토타다이펩 이 임상 1상 요 세 가지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한 돈을 땡기기 위해서 130억 원 규모의 CPS와 CB를 발행했습니다. 65억 원 상당의 상환 의무가 없는 제3자 배정 우선주, 이게 CPS입니다. 그리고 65억 원을 또 CB, 전환사채를 통해서 합쳐서 13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총 8개 운용사가 참여할 예정이고 신주 발행가는 주당 22,436원, 지금 현재 주가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지금 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임상에 아무 무리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FC705랑 그리고 새롭게 지금 한다고 했던 AC-EEO 액토타다이펩 이 임상 1상 이 두 개가 이제 주력이 되겠죠. 왜냐면 아까 진단에 필요한 FC303
이거는 지금 3상이 진행 중인 것이 많죠. 미국 1상이고 국내 오스트리아 중국이 임상 3상입니다. 네. 최종 단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 단계인 것이 치료제 두 개예요. L 퓨처케미 FC705 이거는 LU177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 임상 2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간드 전립선 암치료제 EOAC 액토 타다이펩 임상 1상 이거는 AC25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게 둘 다 방사선 동위 원소입니다. 근데 LU177은 베타선이고요. AC25는 알파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FC705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립선암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특이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PSMA. 거기에 결합하는 펩타이드 그리고 치료용 동위원소 LU177 요거를 결합한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에 도달을 시킨 다음에 LU177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으로 전립선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네. 이게 국내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환자 투여가 완료가 돼서 현재 경과 관찰 중입니다.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핵의학학회에서 중간 결과 구두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종양학회가 하나 열리고 그다음에 ESMO가 열리고 그다음에 유럽 핵의학학회 열리는 3연타 회의가 열립니다. 유럽 핵의학회는 미국 핵의학회와 더불어서 핵의학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고요. 유럽 핵의학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전립선암은 이게 크기가 작고 초기암일 경우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지 않으면 뒤늦게 발견되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퓨처케미아는 진단용 FC303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치료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치료에서도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FC705가 있고 새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EOAC 액토 타다이펩 임상 1상 이거죠. 이게 뭐가 유리하냐면 177LU 대비해서 EOAC라는 알파선 물질은 반감기가 깁니다. EOAC가 11일이고 177LU가 7일이에요. 몸속에서 더욱더 오래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데다가 알파선은 투과력이 낮아 약효가 강하고 작용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177LU가 베타선 기반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씬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노바티스도 자기네가 지금 그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 전부 베타선 기반으로 한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EOAC를 기반으로 한 알파선을 기반으로 한 이 약은 베타선 기반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임상시험 결과도 초반이긴 하지만 이 그 똑같은 기간에 노바티스가 지금 FDA에서 승인받은 약물이 기록했던 기록을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처캠이 굉장히 기대가 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암 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핵의학회에서 중간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대감 강하게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실리콘2, 현지구가 실리콘2 10%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최근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굉장히 양호한 증권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유안타증권이 K-뷰티 성장을 주도하는 유통사로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리콘2 요즘에 계속 좋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실리콘2가 네. 화장품주의 지금 대장이고요. 실리콘2가 무너지지 않으면 화장품주는 계속 순환매가 돕니다. 예. 실리콘2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지금 K-뷰티가 잘 나가고 있는 배경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탈중국을 하는데 덩치가 커서 꽤 오래 걸리는 동안 탈중국을 미리 하거나 처음부터 중국을 이 근거지에 두고 있지 않고 시작을 하거나 미국향 그리고 유럽향 동남아시아향, 일본향, 그리고 플랫폼도 면세점이 아닌 올리브영, 다이소, 편집샵 이런 쪽에서 시작했던 인디 브랜드들,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를 뒷받침해주는 우리나라 중소형 OEM, ODM사 네. 그리고 실리콘2처럼 물류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류의 열풍을 이용해서 음식, 그리고 음악, 그리고 화장품 이 세 개를 엮여서 마케팅까지 해주는 이런 사업 모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었죠.
실리콘투는 처음부터 중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이미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보복에 노출도 안 됐습니다. 사드 보복이 2014년, 15년부터 굉장히 강화됐는데 이미 중국 시장에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나간 게 없으니까 타격도 받지가 않은 것이죠. 보복을 하려고 해도 보복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실리콘투는 중국 사업이 이미 15년 전부터 아예 싸그리 없는 상태였고요. 최근에 미국 법인인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건물 두 개를 샀습니다. 709억 원을 주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 토종 브랜드들의 물류센터로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6월 8일 날 캘리포니아 최대 아울렛 중 하나인 온타리오 밀스몰에 실리콘투의 미주 법인인 스타일 코리안, 아까 나왔죠. 스타일 코리안이 운영하는 첫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실리콘투가 그동안 플랫폼을 갖고 있었다는 게 오프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스타일코리안.com이라고 온라인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의 떡볶이, 그리고 BTS 음악, 그다음에 이 인디 뷰티 화장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해외 소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호 사업자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스타일코리안.com에 이 여기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양쪽을 연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미국의 심장에다가. 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이 모이다입니다. 모이다라고 여러 가지 상품을 모이는 편집샵이죠. 그래서 이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울타뷰티랑 똑같은 사업 모델입니다. 네. 울타뷰티에는 세계 화장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모이다에는 오로지 코리안 화장품만 다 모아놓은 겁니다. 오. 특히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여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는 마녀공장이라던가 이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이 편집사 형태의 K뷰티 판매점 1호점이 생겼고요. 그 온타리오 밀스몰에 아까 지금 1층 중에서 Forever 21 바로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리콘투의 사업 구조를 따지면 기업 고객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플랫폼을 소비자가, 외국 소비자가 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국내에는 기업들이 가서 그 물류망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이 기업 고객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PA, 퍼스널 어카운트, 개인 고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 대행을 의미하고 물류 총괄을 의미하는 풀필먼트, 이 순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이 기업 상대 도매 매출인 CA 부분이 84%, 그 다음에 배송 대행 물류 풀필먼트 13%, 퍼스널 어카운트가 3%, 개인 고객은 가장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퍼스널 어카운트 사업이 미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120여 개국 개인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역경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국 개인 소비자들을 의미합니다. 스타일코리안.com에 들어와서 직접 사는 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풀필먼트는 이커머스 업체로 물류 운송을 해주는 사업, 현지 이커머스 업체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90%인 것도 특징이죠. 중국이 완전히 없다고 했죠. 중국은 0%입니다. 네. 이 실리콘투의 매출 비중은 미국, 한국, 그 다음 유럽,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가 1위입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네덜란드 지사 설립, 폴란드의 물류 창고, 이런 지금 한류가 먹힐 수 있는 유럽을 적극 공략하면서 유럽의 매출 수준이 거의 미국 수준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꼬르 유럽이고 바로 밑에 한국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나아가서는 아랍권까지 지금 이 저기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 인디 브랜드들과 인디 브랜드들을 받쳐주는 OEM, ODM 업체들이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실리콘투도 성장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 가성비라고 하죠. 싸고 품질이 좋은 화장품들을 취급하면서 해외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에도 수혜가 계속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 한선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죠. 한선 엔지니어링도 오늘장에서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및 플러밍 전문 기업인데 정확히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우리가 조선 산업에서 피팅의 대명사 네.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있고요. 태광하고 성광밴드는 용접용 피팅이라고 굉장히 구경이 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장용 피팅으로 가면 이제 뭐 핀이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하이로코리아나 BMT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개장용 피팅이라는 게 유체 및 기체의 흐름과 속도 제어를 하는 개측 장비용 피팅, 그다음에 밸브를 의미하죠. 잠궜다 풀었다 하는 게 밸브고요. 아까 용접용 피팅 같이 큰 게 아니라 개장용 피팅, 개측 장비용 피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얘네도 조선 산업이 전방 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석유화학, 방산, 우주항공까지. 왜냐하면 이 관이음새라는 게 쓰이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거든요. 관이음새라는 거는 곳곳에 다 쓰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SOFC죠.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네.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 플러밍 모듈. 이것을 납품하면서 핵심 SOFC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뜬 것입니다. 미국의 블룸에너지랑 국내 SK에코플랜트가 합작업으로 세운 볼룸 SK 퓨얼셀의 SOFC용 플러밍 모듈 국내 단일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 지금 제품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BMT나 하이로코리아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BMT는 반도체, 하이로코리아는 조선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SOFC 요쪽으로 플러밍 모듈 쪽으로 지금 단독으로 지금 올라서면서 아주 특이한 장면을 연출, 특이점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SOFC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버레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